안녕하세요. 오늘은 맛있는 감자조림을 준비했어요. 제가 또 맛나게 그리고 아주 쉽게 준비해 볼게요. 맛있는 감자조림. 감자조림은 1kg인데요. 감자가 이렇게 조그맣죠. 감자조림 할 때는 작을수록 좋거든요. 이 감자가 보라색빛이 살짝 나죠? 얘 이름이 수미감자랍니다. 이 감자 1kg를 준비해서 먼저 이렇게 한번 씻어가지고요. 물을 이렇게 조금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빡빡빡 문지르면 돼요. 그래서 이 그 감자 눈 있는 데 있죠? 얘네들은 여기를 잘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라도 살짝만 건드려도 이 감자 눈이 떨어지거든요. 이 사이에 흙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. 이렇게 잘 봐서 손질을 잘 해주셔야 돼. 이 솥에다가 감자를 붓고 물을 한 800ml 넣어주고요. 감자를 한 3분 동안만 살짝 쪄줘야 돼요. 이렇게 해서 불을 끄고 감자를 건져내야 돼. 너무 많이 삶지 마세요. 익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번 살짝 감자를 데쳐낸다는 생각으로 한 번만 이렇게 삶아내세요. 이렇게 감자를 다시 솥에 붓고요. 물을 600ml 정도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디포리 한 5마리 정도 이렇게 한쪽에 넣어주세요. 그리고 청양고추도 한 두 쪽에서 이렇게 불어서 그냥 넣어주고. 그래야 맛이 나지. 간장으로만 해놓으면 맛이 없어요.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요. 이때 이제 양념을 해주세요. 다진 마늘 한 수저 넣고요. 진간장 다섯 수저. 이제 감자조림은 살짝 간질간질해야 돼.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으니까요. 까나리 액젓도 두 수저 넣어주고. 그리고 올리고당 세 수저 하고, 노란 설탕 한 수저 넣어주세요. 그리고 디포리가 들어갔으니까 후추도 조금만 톡톡 뿌려주고. 자, 이렇게 센 불로 10분 동조 절이면은 이 멸치랑 청양고추랑 얘를 건져주세요. 육수가 다 우러났으니까 더 놔두면은 얘네들이 부서져서 지저분해지니까요. 그래서 중불보다 살짝 더 약하게 하고 이제 은근히 절여야 돼. 이렇게 이 감자조림은 먼저 참기름을 치고 참기름 한 수저 마지막에 쳐주고 30-40분 정도 걸리거든요. 좀 방심했더만 살짝 맛나게 탔어요. 30-40분 걸리니까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하세요. 그리고 위에다가 그래도 살짝 깨를 이렇게 좀 뿌려줘. 그리고 집안에서 예쁜 그릇에 담아 드시고요. 오늘도 맛있는 감자조림으로 저녁에 맛나게 식사하세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